오늘 평일이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죠? 생각보다는 엄청 많아요.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 됩니다. 잘 찍히고 있나? 주차, 우리 주차한다고 지금 네. 몇 바퀴 돌았잖아요. 주차 한 30분 걸렸습니다. 네. 자, 응답하라 타우린입니다. 오늘은 젊은 커플들의 성지, 경주의 대표 핫플레이스 황리단길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홍일점, 응답하라의 홍일점, 윤이사님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엄청 쑥스러워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네. 잘 될지 오늘 한번 볼게요. 보고 아 사람 엄청 많네. 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평일이잖아. 근데 진짜 날씨도 좋고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드론이다. 드론이네. 박중사 왔나? 박중사. 박중사 휴가 갔는데? 달고나. 달고나. 이게 그거 내가 달고나. 이게 내가 말했던 거. 쫀득이. 황남 쫀득이. 아, 네. 쫀득이. 맛있어요? 저거는 과일. 이따 오면서 예, 먹을게. 오면서 살게요. 예. 네. 예. 이게. 오면서 안 온다. 야, 사람 진짜 많네. 저. 장난 아니구만. 저쪽에도 좀 찍어보세요. 알아서 찍을 거니까. 아니,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이사님이 오늘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어요. 카메라 감독님이 예, 알아서 잘 찍어주니까. 예. 예. 예, 예.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아니, 마시고. 사람이 정말 많아요. 와, 그 진짜 추억의 거리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건물이 또 낮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많이 해놔서 그렇지. 맞죠, 그렇죠. 더 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완전히 60년대, 70년대 그런 풍경이었거든. 지금도 예뻐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이제 많이 리모델링을 했지, 이쁘게. 예. 너무 예쁘다. 다 젊은 커플인데 우리는. 별로 안 젊은데. 저기 시범빵을 먹고 있네요. 그저 친구들이 시범빵.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빵. 오, 막 줄 서 있네요. 엄청 저기. 오, 줄 서 있다. 핫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범빵하고 황남 쫀득이. 그런 게 유명하다. 여기 와서 장사해도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아, 장사는 별로 추천하지 같은데. 않습니다. 힘들어서. 네. 장사는 웬만한 아이템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네,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네. 자리를 구하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내놓은 집도 없고. 없고요. 아니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데 네. 누가 이거 내놓겠냐고 가게를.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이렇게 줄 서서 먹는데. 오 진짜. 오늘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수요일 지금.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지금 몇 시야? 주말에는 얼마나 많겠지? 지금 수요일 3시인데 네.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주말에는 진짜 더 엄청나겠네요. 찰보리빵도 유명하고. 이거 유명하죠. 여기가 내가 말했던 여기 사거리가 메인이거든. 아, 여기. 여기 황남떡집. 황남떡집. 네, 유명. 여기 떡집. TV에도 많이 나오고. 떡집이네요? 네, 떡집인데. 이따 네. 떡집 좀 한번 가서. 네? 떡을 좋아하시나? 아니. 떡 드실래요? 아니, 근데 좀 특이한 떡이 있으면. 일단 저쪽이 초입이니까. 아, 이 말이죠. 초입 쪽에 보면 이제. 통합 환승 주차장 조성이 된다. 우리가 아까 주차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 1100면이니까 한 1100대는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훨씬 뭐 관광객들이 좀 저쪽으로 건너가서 주차. 걷는 게 낫겠다. 저쪽이요? 네. 이게 막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막 이러니까. 와, 네. 진짜 핫하네. 가요. 오징어 좋아하는데, 겉더구리 오징어. 오징어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또. 아, 이것도 유명하더라, 호떡. 아, 그렇구나. 호떡도 유명해. 장사할 맛 나겠다, 이렇게 줄 서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재밌겠다, 장사. 매장이 안 나온다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네. 내가 여기 상권 조사해보니까 네. 메인 거리는 평당. 오, 차옵니다, 차. 큰 차. 평당 한 2천이 넘더라고. 평당. 시세가. 네. 네. 2천이 넘다니까. 이게 뭐야 이거? 황남 뭐죠? 샌드. 아. 뭐예요? 샌드위치겠지 뭐. 샌드? 뭐야 샌드면 샌드위치. 야. 아닌데? 빵인가 봐. 그러네요. 네.
빵인가 봐. 여기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옆에. 맛있을 것 같아요.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막. 너는 이제 한복 체험하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외국인 거. 여기 이런 데 중간에 나가면 외국인 한복이랑 교복 이런 거 대여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 그렇죠. 있지. 그렇죠.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책 읽어요? 아, 가게가 다 리모델링을 해놔가지고. 프로 이거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보면 되게 아담하면서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지금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거든. 봐봐, 맞아요. 예, 사실은 그래요. 근데 위에 좀 색 좀 칠하지. 아, 근데 이제 이게 멋이라니까 이 동네. 아, 그렇구나. 일부러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트로 감성이지, 레트로 감성. 추억의 거리 뭐 이런. 옛날 스타일.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저런 사진관도 그런 이제 분위기 내려고. 오, 진짜. 저렇게 해놓은 거라니까. 그래. 근래. 그러네. 이쁘다. 추억에 진짜. 우리 이사님이 서울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잘 이상하게 쓰려고 그러더라고. 그 아주 어설프게 따라하면 되게 이상한 거. 그래도 네? 저 봐, 줄 서 있는 거 봐. 어? 여기 10원빵이. 그... 10원빵이. 어, 여기. 와. 10원빵집이 몇 개 있죠? 어, 한 가 아까 저기도 있었고. 또 이런 관광지에 오면 이런 먹는 재미도. 그렇지. 그러니까 먹거리가 많고 예. 볼거리도 볼거리 많고. 너무 그러니까, 예쁘다. 막상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주시에서 여기를 엄청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거. 보면 정말. 경주 황리단길 관광 네, 스마트하게. 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업무 협약식 하고.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 사야 되겠는데요? 평당 지금 평당 2,000이 평당 2,000 넘어요. 그러니까 한 100평 살려면 한 20몇억 줘야 된다니까 지금. 100평 이런 거는 다 건물 자체가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평소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죠. 근데 네. 대부분 보면 야, 이게 저희 이제 능. 능. 네. 야, 이런 게 가까이 있으니까 또 더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능도 있고. 그러니까 신라 문화 체험하고 또 이런 여기 와서 먹거리 볼거리, 먹거리 체험하고. 그다음에 여기 동궁과 월지 가깝고. 그다음 저 옆에 보면은 또 경주 신라 박물관 있거든요. 네. 거기도 오고. 막상 와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죠? 막 흥분되는데. 처? 예? 떡 좋아하고 흥분되고 막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돌아서 여기가 이제 초입이거든. 저희 이쪽 어디에 이제 그 주차장이 생긴다니, 공영 주차장이 아, 대형 생긴다니. 덜 번잡하겠다. 관광객들도. 10원빵 여기도 있는데 여기 너무 초입이라서 줄을 안 서나 봐. 진짜. 그러니까 중간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진. 셀프 사진 이런 거죠? 셀프. 이제 커플들 와가지고 사진 찍고. 아니 뭐 여중생들, 여고생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여기 간판이 없어. 몇 하는 건지 몰라? 커피숍 같아요. 커피숍 맞아요. 여기는 줄이 안 서 있다. 궁금하게 만드는. 근데 10원빵 맛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씩 틀리지 않을까? 가게마다? 하나씩 사서 먹어볼까요? 어디는 좀 설탕을 좀 넣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집. 조집. 뭐 보통 음식점들 다 틀리거든. 난 그것도 궁금한데. 다시다 놓는 데도 있고. 아니 그렇긴 해요. 맞아요. 거기는 떡볶이. 떡볶이집. 분식집이네요. 오, 가게는 아담한데 꽉 찼어요. 사람들이.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 엄청 많네. 네, 외국인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오늘 그 우리가 소개할 물건이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요 길.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뭐 예. 펜션 같은 정도로 딱 리모델링해서 쓰면. 금방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이게 저 뒷동네 아까 이런 데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 근데 아마 서산될 걸요. 자리가 없을 거야.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면. 10원빵 저기 줄 서 있는 데가 하나 먹어볼까? 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도. 여기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이 줄을 얼마나 사야 되지? 저 위에 가보자. 위에 또 있거든, 10원빵.
그래요. 네. 여기는 이런 걸 많이 붙여놔가지고 더. 형님 타로 보자던데. 타로? 전 보는 거 좋아해? 한 번씩 보는 거 좋아하지. 어, 여기 줄 별로 없다. 10원빵. 왜? 그래요? 사장님 하루에 몇 개나 팔려요? 대략. 예? 몇 백만 원치? 와. 대박. 500? 600? 근데 다 10원빵 들고 다닌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경주노는 오면 10원빵은. 황리단 길의 대표 음식인가 보네. 무조건 먹어볼 것 같습니다. 다 들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먹으면서. 치즈가 두 덩어리씩 들어가네요. 소스. 이거 시내에서 팔면 안 되나? 여기 10원빵이니까 우리 100원빵. 네. 자. 자. 10원. 그리고 이쪽은 바보탑이 찌그러졌대요. 누구도. 네, 좋습니다. 잡아줘. 이건 말장하네요. 나는 찌그러졌습니다. 아우, 냄새 좋다. 어. 기가 막히네, 코가. 아, 그렇구나. 어쩐지 오징어 냄새가 나더라고. 아, 냄새. 냄새 좋아요. 오늘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어머, 저기 잡채호떡도 있네요. 자, 여기가 사거리, 아까 말했던. 아니, 치즈가 막 쭉쭉 늘어나는데. 나는 왜 치즈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지?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쭉쭉 늘어나? 응? 아니, 본인은 왜 이렇게 깔끔해? 치즈 안 들은 거 아니야? 열어봐. 맛있게 10원빵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맛있죠? 맛있어요. 처음 먹어봤죠? 그렇죠. 두 번째잖아요? 나는 두 번째. 무슨 맛이에요? 고소하고. 10원빵 지금 홍보해야 돼. 지금. 아, 맛있는데요? 야, 빵 먹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저희 물건지를 왔습니다. 어, 여기입니다, 여기. 네. 자, 여기가 자, 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지가 97평. 아, 96평? 정도 되고, 건평이 60평이에요. 60평인데, 지금 여기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는 지금 임대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요, 이제, 매매하시려고 임대 일부러 안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요 안쪽에 와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가게, 요 땅하고 요 건물. 예, 네, 다 같이. 예, 네, 같이 해서. 해갖고, 총. 몇 평이죠? 정확하게 97평. 저기 아니잖아요? 저 집? 아니, 저것까지 다예요. 어, 다예요? 저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 생각에는 여기 이게 게스트하우스로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면은 사업성이 나올 것 같아. 사업성도 나올 것 같고 2층에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테라스 좀 만들어가지고 네. 커피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아니 여기도 좀 꾸며서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그다음에 나가서 뭐 이제 볼거리 먹거리도 먹고 여기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아 그러네요. 대형 뭐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뭐 카페나 뭐 레스토랑 커피숍 이런 거 들어와도 될까? 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갈 수 있나요? 네. 어, 그러네요. 그럼 옆에 가게에서. 생각보다 제법 넓어요. 넓거든요. 오, 넓은데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 해도 될 정도라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제주에서 커피숍 쓰고 2층까지. 예. 네. 2층 올려서. 네, 2층은 2층. 커피 쓰고. 예쁘게 좀 들어가서.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잘라가지고 좀 만들고. 예. 네. 이쪽에는 또 다른 용도로 뭐. 휴게실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도 공간이 있거든. 이거 2층으로 올리면 되죠? 2층 그거는 알아봐야 돼. 그렇죠. 네, 그것도 알아봐야 돼. 요 안에도 지금 리모델링을 다 해놓은 상태거든. 건물 자체. 네.
사업성이 나온다면 그렇죠. 뭐 투자해볼 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계속 핫플레이스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주변에 이제 관광할 때도 많고 하니까 자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 여러분 네, 한번 살펴보시고 수지 분석 한번 해보시고 가능성이 보이신다면은 저희 응답하라에 연락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쪽. 전체적으로 한번 쭉 찍어주세요. 쭉 찍어주시고. 그럼 이거는 옆에 그 기념품 가게에서 창고로 일단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치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여기 게스트하우스 만든다 하면 몇 개쯤 나올까요?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뭐 2층 형식으로 해도 되고 네, 복층으로 그대로 살려가지고 네 복층으로 해도 되고 이쪽에도 해도 되고 철근이 복잡해놨고 어차피 게스트하우스는 방을 하나 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몇 명이서 와서 한 방에 막 같이 때려자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인당 가격으로 받고 하니까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어울려서 이제 문화교류도 하고 그런 또 장점이 있잖아요. 같아. 그죠? 그와 또 이제 저녁에는 저 마당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고 그죠? 화장실 여기도 아 여기도 따로 이제 창고 공간이 또 있어요. 예, 이 공간도 또 아니면 여기 게스트하우스 아 여기는 이제 뭐 욕실로 쓰든지 공동 맞아 여기 하수구 다 돼 방법이야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욕실 같은 걸로 써도 되고 제법 여기도 넓고요. 여기도 좀만 요만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방으로 개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두 개 다 그렇고 인테리어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괜찮은데? 여기 옥상을 이제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옥상에 가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거. 네, 그 아우 아담해요. 형수가 여기 이런 데 앉아갖고 이제 딱. 좀 무섭. 피자에다 맥주 한 잔씩 딱 하고. 여기 조금 예쁘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담하다. 너무 커도 조명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예쁘다. 예, 옆에 시끄럽겠네. 이건지. 아니 옆에 뭐 이 동네는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저 건물 저쪽 건물 옥상이거든 저희가. 저기도 그러니까 이런 저기를, 공간이네요. 저기도 인테리어 이쁘게 꾸미고 조명 달아갖고 2층이랑 1층이랑 같이 커피숍 해도 될 것 같아요. 커피숍 쓰고 여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약하지 않으면 못 오지 않을까 예약 안 하면 이쪽에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들이 조금 있나요? 있긴 있는데 예약하기가 안 쉽지 아 그러니까 워낙 네, 예약하기 지금... 어려워 산재 산재 피난다 찔렸습니다 이사님 피가 피봤어 계약 되겠는데 피봤어 자, 오늘 물건들 여기까지 둘러본 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 여러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수지 분석 한번 해보시고 가능성 보이시면은 저희 응답하라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이사님께서 아주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그 더보기 보시면 저희 응답하라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방문하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 처음 촬영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즐거웠습니다. 갑니까? 네. 즐거웠고. 다음에 또 촬영 괜찮겠습니까? 생각보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네. 자, 오늘 지금까지 응답하라 타우린이었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 have a laugh, crack a smile, even shed a tear. Because it's your birthday. Pop the cork, pour the flute, make a wish, and don't forget to count the candles. Now we celebrate with cheers. Raise your glass to another year. Raise your glass, it's time.
and to have some fun. Happy birthday, yellow cake, for another trip around the sun. Because